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이고요. 코드번호는 096530입니다. 인제시각 4월 30일. 4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리고 또 4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래서 주봉이랑 월봉이랑 다 마감이 되는 주인데, 한번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 일단 전일에 이제 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어느 구간에서 이제 반등 관점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낯설림 말이 버벅거린다라고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방송을 하루 15개씩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좀 뒤에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다리던 자리라고 생각해 볼 만한 93,000원에서 9만 원 자리 정도 이제 터치한 상황인데, 일단 꼬리는 살짝 달리는데 아직까지 지지로서 작용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입할 만한 근거들은 있다라는 관점이었죠. 아니, 진입해 볼수 있는 근거들은 있다. 1시간 차트, 시즌의 1시간 차트상 어떤 패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이퍼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영상을 뭐 9월 달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패턴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실제. 뭐 디테일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있어서 사이클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국내 주식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선물 쪽은 많이 봤는데 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있는 전문가들이나 뭐 아니면은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격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을 좀 종합을 해서 좀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금, 좀 주목했던 가격대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가격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매물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랑 그게 또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 최근에 매물대도 있고 약간 이 정도죠. 이런 데서 얼마만큼의 지지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게 또 이제 보시면은 21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을 자리에선 저항받은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다시 이 저항대를 터치한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가 되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역헤드 앤 숄더가 되죠. 보통 패턴이. 패턴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저는 좀 많이 보고, 그 패턴에 있어서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솔직히 주식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긴 해요. 뭐 사이클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맞아요. 솔직히 제가 친한 사람이 이정렬 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정렬 팀장이랑은 예전에 방송도 많이 나가고 같이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전문가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제가 이정렬 팀장한테 이런 걸 얘기해요. 저도 걔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냐 주식 쪽에서만 한 7년 8년 있었거든요. 한 7년? 6년 7년 있었거든요. 6년 7년? 저보다 어떻게 보면 선배인데, 그 경력으로만 보면은. 근데 이런 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뭔 소리예요, 형. 맨날 이래요. 아,
어려워.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말하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나름대로 이런 승률적인 부분들, 아니면 수익률, 이런 거는 나름대로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가지고. 오늘 그리고 그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시젠에 대한 그 DS 투자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27,000원에서 136,000원으로 상향한다. 네. 권리락 전에는 254,000원. 그러면 26만, 원래 권리락 전이라고 하면은 27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목표 주가, 세 번째 목표 주가로 세웠던 가격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12만 3천원 정도였죠? 12만 3천원. 12만 3천원. 근데 이분은 좀더 위를 보이네요. 13만 6천원까지. 네. 그러면은 13만 6천원이면은 여기 이 매물대 정도까지도 열어둔다라고 보고 있군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가능성은 있죠. 이런 식인가.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일단 레포트부터 볼게요. 레포트부터 보고. 목표주가 산정에 적용한 타겟 PER은 13.2배는 글로벌 진단기기 업체 21년 평균 PER 수분 4배를 45% 할인한 수치다. 백신 보급, 그러면은 평균 PER이 수매를 4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싸긴 하네. 네, PER. 네. 그래서 백신 보급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진단 키트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원 플랫폼을 이용한 코로나 외 진단 제품 진출을 위한 장비 보급 및 인력 확충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무상 증자 결정, 자사주 매입, 분기 배당 도입, IR, PR 조직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이다. 상반기에 진단 키트 판매 호조, 동사가 공시한 월별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한 21년 1분기 매출액은 3,521억 원, 당사 추정치 3,143억 원을 컨센서스 상회를 했네요. 시량의 우려와는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의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도 이태리 정부와 체결한 1,1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과 스코틀랜드 259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매출로 반영되어 최근 인도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등하고 있어 상반기 진단키트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 성장 우려에 화답하듯이 시제는 기술 제조 구매, 영업 마케팅, M&A 등에서 분야에서 전문가 영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시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제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금 쌓아둔 현금을 가지고 여기서, 네. 여기서 뭔가 다시 이제 이게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뭔가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섹터, 의료기기 섹터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도 아마 성장성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PR을 24배를 받는데 지금도 PR을 너무 적게 받고 있다. 당연히 저평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저평가 이런 PR을 적게 받는 이유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보면은 싸게 보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제 왜 이렇게 싸게 보는 것인지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멀티플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PR 24배를 받기 위해 뭐 아니면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성장성이죠. 카카오나 네이버가 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갑니까? 실적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걔네들이 더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성장성이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아무튼 제 생각은 뭐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맞다, 여기. 이런 자리는 반등할 구간, 잠재적인 반등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이 저점이 좀 깨지고 반등을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판단했을 때는 이 고가를 한번 뛰어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그래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1051번. 매매 추이 잠정으로 보게 되면은 35,000주 외국인. 외국인이 오늘 좀 샀네요, 그래도. 기관 쪽이랑 투신이랑 연기금 쪽이랑 좀 들어와주는 흐름인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는 뭐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 받았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월봉은 상당히 좀 강하게 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근데 월봉은 20선 지지를 잘 받았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내일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